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근을 한번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공장 공장장이다. 여러분, 행복공장 공장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한 번만 누르면 평생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입꼬리 슬슬 다 풀으세요. 네, 시청자님,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수로 건강을 지키는 건강 박수 체조 운동을 제가 자세하게 읽어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박수가 소중한가. 박수는 매우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안에 숨어 있는 건강 비결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손에는 14개의 기맥과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345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 손바닥에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이와 연결된 심장과 폐등 내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의 흐름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끝치기도 너무너무 좋지요. 발끝치기도 매일 꼭한 1000번 이상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건강 박수와 함께 여러분들 매일 웃음 운동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미 엘라베모 대학교 연구팀들이 뇌졸중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6시간씩 그러니까 2주 이상 밥이 된 손을 주무르고 손과 팔을 강제로 움직이는 치료를 한 결과 마비를 초래한 뇌 손상 부위 조직이 두 배의 크기로 증가됐다고 국제학술지 스트로크에 밝혔습니다. 또 손을 자극하는 치료로 뇌세포 회로가 활성화되어서 뇌졸중 환자의 손 동작이 치료 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병장수한다는 실질적인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 중 1위는 지휘자, 2위는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두 직업의 공통점은 손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박수 효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직된 몸을 풀어주어 긴장을 해소시키고 자신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온몸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면 달리기보다 운동 강도가 높아서 군살이 생길 틈이 없어 다이어트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박수를 치면서 온몸으로 움직이면서 입을 크게 하고 같이 웃으면서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할때 최고의 만병통치약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장대소 웃음 운동, 전신 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웃음 운동을 같이 온몸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웃는 웃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축소판인 손바닥을 자극하면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져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웃음 운동을 함께 할 때요.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돈한푼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경제적인 최고의 운동입니다. 양손 운동이기 때문에 좌뇌와 참 우뇌가 고르게 발달이 되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영춘 교수가 어떤 게 개발한 치료사? 여러 가지 박수치는 법 중에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부위별 박수치는 방법과 그 효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합장 박수. 열 손가락의 길을 모아서 가슴 높이에 힘차게 치는 가장 기본적인 박수. 이때 생기는 마찰의 진동으로 인해 내장 기능과 혈액 순환이 아주 좋아지면서 100회 이상 반복을 합니다. 100번 이상씩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웃음 운동을 같이 하면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커집니다. 봉우리 박수, 꽃봉우리 박수라고도 합니다. 손목과 연결된 손바닥의 끝부분으로 치는 박수,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적으로 그 생식기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효과적이다. 4,50회 정도 비비큐라는 반복해서 줄무늬 치면 비비큐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보이나요? 발목 펌프 운동이 주는 이 효과를 볼 화초가 수 있습니다. 노란 그 다음에 주먹 줄무늬 박수. 양 주먹을 비비큐랍니다. 쥐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끼리 예쁘네요. 박수를 그쵸? 칩니다. 머리가 띵 하거나 아플 때 예쁘다. 하면 기분이 맑고 상쾌해집니다. 어깨가 피곤할 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주먹 박수를 하시면 치다가 아프면 주먹 쥔 손가락을 상하로 비벼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벌개미치. 이게 주먹 박수고요. 이게 다음은 손등 박수. 벌개미치예요. 한쪽 손등을 다른 손으로 때리듯이 치는 박수입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자세가 나빠 허리가 아프거나 척추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손등,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등을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치면서 손등 박수 웃음 운동을 연습하면서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손가락 끝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 손가락의 끝 부분만으로 박수를 치면서 손가락 끝에 자극을 주면 눈과 코가 자극이 됩니다. 비염이 있거나 눈이 쉽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건데요.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될때 하면 또 아주 효과적입니다. 4,50회 이상 반복한다. 여기는 독산동 그러는데 수시로 만수천 시간 날때 자주 해주시면 배드민턴장입니다. 백혈구 세포도 계속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끝 박수를 자주 해주시면 어르신들은 백혈구 세포가 점점 줄어지는데 이 오전에 하고 손끝 다 박수를 계속 사람들이 해주면 쓰러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목뒤 박수. 양손을 목 뒤로 돌려서 이렇게 올려서 뒤로 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어깨 부위의 피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평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 전체가 뻣뻣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 동작이 매우 불편합니다. 좋다. 그러나 몇 차례 반복하면 곧 익숙해집니다. 어깨 통증 완화 효과 외에 어깨나 팔 부위에 군살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줍니다, 여러분. 손가락 박수는 양손을 마주 대고 손바닥은 뗀채 손가락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하하하하 웃음 연습을 하시면서 소리가 나지 않지만 집중
손가락을 집중 자극하는 이 박수는 심장과 기관지를 자극해서 이와 관련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코 부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손바닥 박수, 손가락을 쫙 펴서 약간 뒤로 젖히고 손목에 서로 붙인 채로 손바닥만으로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손바닥만 부딪혀서 박수를 치면 전반적으로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운동 박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박수를 골고루 하면서 뭐 목포 박수도 있고 한 손 주먹 한 손은 보자기 해서 이렇게 쳐주면서 해주시면 또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관절도 건강해지고 또 새끼손가락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쳐주면 콩팥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요. 이런 운동을 할 때 웃음 연습을 항상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엄지 이 손가락 있는데도 톡톡 쳐주면서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음 연습을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깍지 박수도 해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독소도 제거되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독소요.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그래서 손 깍지 박수를 자주 매일같이 한 1분씩이라도 쳐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건강 박수를 하시면서 입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같이 웃음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박장대소 운동을 하시면 정말 정말 유익한 건강 박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주먹 박수 하실 때도 이렇게 주먹을 치시고 턱턱 쳐보세요. 자, 치면서 이런 식으로 아예이오우를 같이 웃음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얼굴도 더 동안 얼굴로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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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하시고요. 손끝 박수 예를 들어서 손끝하고 여기 손목하고 같이 붙여서 하면 중풍 치매 예방 박수예요. 중풍 치매 예방 박수 하면서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연습할 때 제가 온몸을 움직이면서 웃음 운동을 할 때 박수를 막 치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가족한테 장애가 될 때는 중풍 치매 예방 박수 이렇게 손끝하고 손목하고 같이 맞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하면 이게 중풍 치매 예방 박수가 되고 뇌 건강에 아주 좋은 박수예요. 이런 거 하면서도 가족한테 장애가 될 때는 소리가 안 나게 아하하하하 소리 작게 이렇게 하면서 자주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뇌 건강에 좋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주먹 박수 할 때도 또 예를 들어서 손가락 박수, 손바닥 박수, 목보 박수 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아예이오우 웃음을 같이 건강 박수 웃음을 같이 함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 손가락 박수, 건강 박수 운동을 함으로써 웃음과 함께 함으로써 효과가 훨씬 극대화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건강 박수 할때 웃음 연습을 같이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저희 회원들은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 건강 박수 웃음 운동 하실 때 아예 이오 웃음 같이 연습을 하시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몸의 축소판인 손바닥 자극으로 이렇게 건강 박수를 함으로써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져서 건강 웃음 운동하고 같이 매일 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자연을 영상을 촬영한 것하고 그리고 꽃그림 우리 집에서 공작 선인장 꽃핀 것을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건강 박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 꽃그림 너무 예쁘죠? 장미꽃도 요즘에 장미꽃이 한참 아주 많이 피는 계절인데요. 아, 이제 공작 선인장이요. 어저께까지 다 펴가지고 아름답게 보고 다 졌습니다. 여러분들, 꽃그림 정말 예쁘죠? 아, 저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항상 매일같이 운동 연습하시고 웃음 운동하시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박장대소 웃음 운동 배에다 힘주고 박수치면서 한번 신나게 잠깐 웃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하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평생 무료입니다. 네, 다음 영상 클릭하시고 웃음 치료 운동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